쌀그 안녕하세요. 저는 20살입니다. 이 이야기는 제가 작년에 입시 준비를 하던 때 이야기입니다. 저는 도서관에 가면 사람들이 없는 구석 창가 자리에 앉는데요.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아, 암기 과목 언제 다 하냐. 이제 해야겠다.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촉촉한 초코칩이 뭐야? 뭔 소리야? 휙. 뭐야, 저 미친놈. 다른 데 앉아야겠다. 만성. 아, 일단 공부 좀 쉬고 저 자식 저거 다 처먹을 때까지만 기다리자. 아, 드디어 다 먹었네.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. 차례. 뭘 봐? 구경났냐? 꿈냐? 야, 도서관에서 밥 먹는 거 처음 보냐? 처음 본다, 이 미친놈아. 아, 아니에요. 아니, 미친 뚱땡이 저거? 아, 그냥 사수한테 말해야지. 잠만,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수한테 말하면 여기가 구석자리라 누가 봐도 내가 잃은 게 되잖아. 아, 그럼 또 불편해서 결국 나만 손해보잖아. 공부 어떻게 하냐. 자리도 꽉 차서 옮길 수도 없는데. 아, 그냥 무시하고 해야지. 아, 이제 국어 해야겠다. 아, 이건 또 언제 다 하냐. 개 어렵네. 얘야,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.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? 야, 요번엔 라면 도전한다! 응? 야, 저 새끼 대박이다! 야, 라방 안 키려, 라방? 역시 김강종이야! 야, 짱이다! 야, 주변 사람들이 근데 안 쳐다보냐? 아, 알 뻔이야! 옆에 공부쟁이 찐따 말고는 아무도 없어! 어차피 저렇게 더럽게 못생긴 범생이가 나한테 뭘 어떻게 하겠냐? 뭐? 저 뚱땡이가? 이렇게 뺨을 후리고 싶었지만 사실 전 완전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속 시원하게 사이다를 날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도저히 공부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서 사서한테 얘기를 하니까 어우, 그 뚱땡이 또 왔어요? 아주 도서관에서 먹방을 찍어라, 먹방을. 쟤 한두 번이 아니에요. 요즘 계속 오는데 주의를 줘도 무시하더라고요. 학생, 도서관에서 나가요. 시끄럽게 이게 몇 번째야? 어, 아줌마 뭐예요? 왜 남의 인생이 참견질이에요? 살이나 빼요. 아줌마 뭔데요? 사서야, 사서. 여기 도서관 관리자. 어쩌라는 거야? 안 물어봤어요. 네가 뭐냐고 물어봤잖아. 그리고 지금 안 나가면 신고할 거야? 이게 몇 번째야? 에이, 웃기고 있네. 무슨 이딴 걸로 신고가 돼요, 아줌마? 제가 무슨 큰 범죄 저질른 줄 알겠어요. 이딴 걸로 신고되면은 저도 아줌마 모욕죄로 신고할게요. 꼬우면 지금 당장 신고해 보시던가. 나이 18살이요 이름 김간종이요. 미성년자니까 부모님 번호 줘. 아, 그건 좀 제가 사갈 테니까 010-31. 야, 김간종! 너 이 자식! 학원에다가 아빠 폰으로 몰래 아빠 인척 못 간다 해놓고 여기서 이러고 있었냐? 아빠 그게 아니고. 뭘 그게 아니긴 그게 아니야? 너 이 자식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빌어! 죄송합니다. 다시는 도서관에서 안 봤으면 좋겠구나. 저분한테도 사과하렴. 죄송해요. 근데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데 어디 학교세요? 제 친구 알 것 같아서요. 이딱 치고 사과나 임마! 죄송합니다. 진짜 죄송합니다. 사과 좀 받아주세요. 부탁이에요. 놀고 있네. 넌 집 가서 두고 봐! 이렇게 그 진상은 온갖 쪽팔림을 받고 도서관에 빠져나갔고 저는 비록 공부는 못했지만 진짜 너무 통쾌해서 이 사실을 친구한테 말했는데 알고 보니깐 옆 학교에서 초반에 나대다가 애들이 싫어해서 혼자 다니는 애였더라고요. 센 척은 다 해놓고. 여러분들은 공공장소에서 이런 진상을 만난 적 있나요?